자, 지금 들어보니까요. 사면이 여태까지 유지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금 이 그 개정안에서 빼자고 하는 사람들 때문이었던 걸로 보여요. 권력형 범죄, 기업 범죄 이런 사람들 빼내줘야 돼서 사실 사면법이라는 게 계속 유지가 되고 사면 제도가 유지가 됐던 것 같은데 만약에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요. 제 생각에는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이라는 거는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왜 일반 서민들을 대통령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사면을 하는데 신경을 쓰겠어요?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지금 상황이면은. 그래서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어요. 사면위원회 구성은 대통령 소속으로 하자.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하지 말고. 네. 그리고 사면심사위원회도 네. 어떻게 하느냐. 국회에서도 세 사람 임하고 네. 네. 또 대법원장도 네. 3명 임하고 네. 그리고 위원들은 판사, 검사, 네. 변호사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의원을 네. 두자. 네. 그래서 공정성, 투명성, 신뢰성을 두어서 그렇죠. 이런 그 사면위원회를 좀 견고히 하자 하는 네. 그런 제안들을 발의한 네. 것 같습니다. 물론 사면이라는 것이 뭐 적절하게 활용이 되면 운용의 미를 살려서 뭔가 더 좋게 운용하는 데 있어 갖고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지만요. 제 개인적인 의견은요. 솔직히 이거 개헌을 하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대통령제에서 사면권 이런 거 폐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면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제대로 활용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거든요. 그걸 악용하는 걸 덮기 위해서 제대로 하는 것처럼 일반 시민들도 우르르 풀어준 경향은 있어요. 일반 시민들은 네. 아마 이 특별 사면의 취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. 네. 왜냐하면 일반 서민들이 이제 일반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특별 사면이라고 네. 하면 네. 지금 뭐 채팅창에도 잘 올라오고 있는데 대부분 경제사범들 그리고 예. 정치사범들 우리가 예. 이름만 들으면 아 누구구나 하는 예. 분들은 다 나와요. 네. 대부분 들어가신지 사면 앞두고 있어서 가지고 지금 브라질에서 하는 리우에 네. 그 경제 수장들이 지금 안 갔자는 거 아니겠어요? 안 갔어요? 이것 때문에 특별 사면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네. 네. 그렇죠. 그렇죠. 지금 뭐 근데 작년에 뭐... 보니까 2015년 8월 15일 날 사면을 통해서 사면된 게 6,527명이 사면됐더라고요. 이거 어마어마한 많이도 사면됐네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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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건설업종에서 한 2,200명이 사면됐더라고요. 그렇죠. 그 건설업체에서 그 네,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? 담합했잖아요. 네. 담합. 네? 담합해가지고 건설업 면허를 영업 정지를 시키고 말이죠. 이랬던 건데 건설업에서 한 2,200명을 복권시켰더라고요. 들으셨겠지만 일반 사면, 특별 사면 있지만 대통령의 그 사면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면은 특별 사면입니다, 여러분. 그 특사로 인해서 나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미리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예. 그런 경우에 그 권력이 이용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한다. 감시를 해야만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힘줘서 말씀을 드렸고요. 정치자금법, 네. 공직선거법 위반에 한 사람들은 네. 특사 안 된다 이런 얘기야. 이런 거 예. 하면 얼마나 좋아요. 예, 그러면 그렇습니다. 그러한 공직사범 그런 사범들이 안 나온다는 거죠. 예.